자, 안녕하세요. 드렁큐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2024년 청룡의 해입니다. 올해는 좀 더 풍요롭고 풍족하고 항상 충만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이렇게 인사하니까 되게 딱딱한데요? 자, 청룡의 해를 맞아서 올해 조니 워커에서 이렇게 설 선물 세트들이 쭉 나왔는데요. 저희가 한번 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조니 워커 레드하고 블랙 사이에 3만원대 초반 상품을 내놨어요. 하이볼로 많이 타드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아직 못 먹어봤기 때문에 한번 리뷰는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일단 저도 궁금해요. 한번 다음에 사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니 워커 블랙,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는 전세계 1등 판매량을 자랑하는 조니 워커 블랙입니다. 조니 워커 블랙도 이번에 구성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아주 예쁜 코스타, 플라스틱 코스타하고요 하이볼 글라스가 같이 이렇게 동봉되어 있네요. 일단 마음에 쏙 듭니다. 블랙 한잔 하실래요? 입이 심심한데? 너무 좋죠. 자, 그럼 일단 꺼낸 길에 따서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사신 방송입니다. 오, 자, 일단 꺼내놓고 한잔 마시면서 제가 목이 타기 때문에 코스타도 한번 꺼내서 저는 깔고 먹겠습니다. 자, 아, 이건 뭐 그냥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먹은 술이 조니 워커 블랙 아닐까 싶은데요. 자, 한잔 먹어볼게요. 뭐 군더더기 없이 그냥 위스키 전용이죠. 그냥 딱 위스키는 이런 맛 하는 게 아마 조니 워커 블랙 아닐까 싶습니다. 맛있네요. 아, 마시면서 얘기하니까 힘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조니 워커 더블 블랙. 더블 블랙도 패키지가 같이 잔 두 개하고 같이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더블 블랙 가성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조니 워커 블랙 라벨 쉐리 피니쉬인데요. 이거는 지금 올해로 단종이 된답니다. 이제 한정판이라 하나 정도 구매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니 워커 그린. 조니 워커 그린도 뚜껑 달린 잔과 함께 패키지가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왔는데요. 데일리로 먹을 수 있는 좋은 술이라 이것도 추천입니다. 조니 워커 18 플래티넘, 조니 워커 골드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가죽 패키지에 잔과 함께 이렇게 세트로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일단 도수에서 6도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해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청룡 에디션,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벌써 겉모양이 화려합니다. 제임스 진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와 콜라보를 했는데요. 그 전에 BTS하고도 같이 콜라보를 할 만큼 진짜 유명한 작가입니다. 자, 일단 외관 보시면요, 청룡이 아주 동양화처럼 잘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진짜 갖고 싶게 만드는 아주 예쁜 패키지인 것 같아요. 제임스 진이라고 크게 나와 있고요. 자, 이걸 한번 열어보면요, 이야, 일단 저는 조금 아까 열어봤지만 끝내줍니다. 자, 일단 파란색 병에 이렇게 제임스 진 작가가 그린 그림들이 약간 양각화돼서 나와 있어요. 손으로 만지면 만져질 정도로 되게 예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청룡 그림도 아주 선명하게 있고요. 자, 이 안에 패키지가 들어있는데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위스키 드실 때 쓰실 수 있는 고급스러운 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해서 잔을 올려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게 두 장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하고 고민을 했더니 이게 러기지 택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이름 쓰셔서 보통 그 여행 가방에다가 이렇게 다는 택이 들어있어요. 야, 일단 청룡 에디션 자체가 너무 패키지가 고급스러워서 저 같아도 누구한테 선물을 좀 한번 하고 싶은? 사실 우리 와이프가 용띠라서 기념으로 하나 정도는 진짜 집에다가 제가 모셔두고 싶은 그런 그림입니다. 아, 이거 갖고 싶네요. 일단 개인적으로 욕심이 좀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패키지가 이번에 전부 다 굉장히 그 잘 나온 패키지들 같아요. 잔들도 고급스럽게 돼 있고, 또는 블랙만 해도 지금 이렇게 하이볼 글라스가 매장에서 쓰는 하이볼 글라스랑 똑같거든요, 지금. 이거 쓸만할 것 같습니다.
아마 명절에 지금 선물하라고 하면 이 중에 고를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특히나 좀 많이. 예. 되게 느낌 되게 좋아요. 양각으로 돼 있어서 여기 사인도 이렇게 있나 봐요. 근데 이거는 한 병 갖고 싶다. 블랙 맛이 어때요, 감독님? 맛있어요. 뭐. 실망을 안 시키네요. 그렇죠. 네. 블랙은 실망을 안 시켜요. 감독님 안 좋아하는 거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온도락이요. 그죠? 블랙 온도락 저는 괜찮습니다. 블랙은. 아, 원래 물 분리감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존역커는 맛있더라고요. 자, 일단 얼음을 넣고 존역커 블랙을 한번 온도락으로. 네, 이거 보면서 나 지금 자린 고비가 된 것 같은데? 자, 일단 온도락을 한 잔 해보시고요. 이걸 보면서 일단 존역 블랙 온도락이 어떤 맛인지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잔 드세요, 드렁큰. 블랙은 온도락해도 안 깨져요, 맛이. 사실 블랙은 하이볼타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 아,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도 위스키 하이볼의 기준으로는 전부 다 존역 블랙만 씁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익숙한 맛? 얘는 그냥 위스키구나, 너무 맛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 근데 기분이 살짝 나쁜데요, 감독님? 왜요? 얘를 보면서 얘를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 술인데. 우리도 명절인데 플렉스 한번 할까요? 저거 까나요? 솔직히 내가 이건 못 가겠고. 이것까지는 어떻게 내가 한번. 그래도 블루는 블루 아닙니까? 자, 블루 한 잔 먹어볼까요? 근데 블루 진짜 까시네요. 까면 안 됐나? 아니 뭐 플렉스 하는 건데 뭐 어때요? 그냥 아 먹읍시다. 우리도 명절인데. 아유, 명절에 사실 이 정도 못 먹으면 진짜 나도 아이, 블루는 블루네요. 아이, 컬러도 굉장히 그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밝은 황금색 그런 컬러예요. 아이, 좋다. 아유, 올해 또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 명절 맞이해서 감독님이랑 이렇게 한 잔 먹으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좋은 술을 같이 함께 하면서 명절 선물 세트도 이렇게 소개도 할 수 있고 이래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아, 올해 뭔가 좋은 일만 다 일어날 것 같은 아주 기쁜 느낌입니다. 또 약간 갑진년, 청룡에. 네.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용띠. 또 저희는 용을 하면 청룡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청룡의 해. 요거는 굉장히 느낌이 좀 남다르네요. 진짜 이 패키징이랑 이런 게 이거는 제가 하나 소장을 따로 해야겠어요. 저도 뭐 중요한 분이 있어서 좀 선물을 좀 해드리죠. 중요한 분이 있으신가요? 드렁큰 팀. 네, 선물을 올해 이거 해주시는 건가요? 마트에서 32만 8천원 하던데. 근데 생각보다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죠? 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올해 선물 저한테 꽤 구할 수 있나요? 아마 지금 온라인상에선 다 품절이라는데. 아, 마트에는 아마 풀릴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마트에서도 봤거든요. 이게 보이면 사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걸 사왔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마트 가면 있으니까 저도 한번 구매하러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갖고 싶네요. 자, 올해 갑진년 용의 해입니다. 청룡의 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올해 하시는 일마다 전부 다 잘 되시기를 깊은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좋은 선물 많이 하시고요. 행복한 설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자, 드렁큰. (목소리) 맛있네. 네, 컷하겠습니다. 맛있다, 야. 이거. 와.